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 오늘은 대파 부침개, 대파 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먼저 밀가루에 설탕 한 꼬집, 그리고 굵은 소금을 넣고 찬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고요. 반죽은 물 흐르듯이 네, 그렇게 반죽을 하는 게 팁입니다. 자, 다음에는 대파를 길쭉하게 썰어요. 길쭉하게,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뜨거운 팬에 샌들입니다. 식용유 넣고 대파를 깔아요. 대파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죽해놓은 반죽물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래야지 전이 되겠죠. 침대가 되겠습니다. 서로 붙게 되겠죠. 자, 이제 살살, 이제 불은 약불을 유지하고요. 이때부터는 약불을 유지해서 뒤집어주는데 조금 고나 아니고 됩니다. 자, 네. 다시 각을 잡아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밀가루는 없을 정도로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 장 더 붙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전, 이거는 초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아주 굿입니다. 달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